안녕하세요. 미주예요. 오늘은 요즘 배우분들 프로필 사진에서 볼 듯한 내추럴하면서 분위기 있는 배우상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평소에 데일리에 활용하시기 좋은 메이크업이니까요.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비브 솔립 모공 패드 클리어 터치. 요즘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피부 열감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쿨링감이 있어가지고 자주 손이 가는 패드 제품이에요. 이렇게 어느 정도 피부 열감을 낮춰줬으면 이 패드가 아깝잖아요. 이 패드 제품의 오돌토돌한 부분으로 피부결을 정돈해줄게요. 아무래도 화장이 잘 먹으려면은 피부결을 깔끔하게 정돈시켜줘야 돼요. 아깝잖아요, 목도. 이렇게 가볍게 피부결을 정돈해줬어요. 그 다음에 피부 속부터 여백 광채가 뿜뿜 나올 수 있도록 수분과 보습을 채워줄 수 있는 세럼을 사용해줄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여배우 중에 피부하면은 고현정 배우님이 꼭 떠오르잖아요. 그런 고현정님이 직접 사용하시고 직접 제품, 기획, 디자인, 그리고 조향까지 참여하신 세럼인데요. 바로 짜잔! 코이의 플로우 실코드 세럼. 완전 찐찐 여배우 세럼인데요. 먼저 케이스를 이렇게 보시면은 정사각형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딱 디자인만 봐도 고현정님의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 디자인인 것 같아요. 진짜 고급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고현정님이 떠오른 듯한 느낌의 굉장히 고급진 향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되게 깨끗한 숲속을 걷는 듯한 향긋하면서 프레쉬한 향이 나는데요. 약간 그 송편 뿌려지는 소나무의 솔잎 있잖아요. 그런 향이 은은하게 도는 느낌이에요. 향이 진짜 좋아요. 계속 약간 맡고 싶은 그런 자연의 향기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제품이 굉장히 발림성이 좋으면서 쫀쫀해지면서 예쁜 광채가 올라오는 그런 세럼이에요. 보이시나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록센파이어라는 굉장히 깨끗한 해안가에서만 자라는 고가의 희귀식물이 듬뿍듬뿍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사용하면은 빠르게 피부 컨디션을 올려준다고 해요. 한번 얼굴에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바르자마자 이렇게 광채가 예쁘게 도는 거? 발림성도 엄청 좋은데 굉장히 촉촉해요. 제가 여기 소량만 피부에 얹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전체적으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보습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르자마자 굉장히 생기가 돌면서 굉장히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이 광채 보이세요? 그리고 이 세럼이 찐 여배우인 고현정님 세럼이라서 그런지 저 고현정님 피부처럼 굉장히 맑고 투명하면서 이렇게 예쁜 여배우 광채가 도는 세럼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이 보습감 있는 세럼인데도 불구하고 그 끈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면서 빠르게 흡수돼서 화장 전에 진짜 사용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럼 보내주면서 단순 선물로 이 크림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이 크림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꾸덕한 느낌의 크림인데요. 이거 질감이 진짜 약간 샤베트 느낌의 버터가 녹는 듯한 느낌으로 발리는 그런 크림이에요. 그래서 약간 피부가 약간 거칠어졌을 때 발라주면 딱 그 보습 크림으로 너무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약간 피부 거친 부분이 특히 볼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발라주면 굉장히 피부가 맨들맨들해져요. 저는 볼 부분이 특히 건조하고 조금 광채가 더 올라왔으면 해가지고 볼 부위랑 이마 부분만 가볍게 발라줄게요. 이 세럼이랑 같이 이렇게 바르니까 더 시너지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스킨케어만으로도 여배우 광채에 피부된 것 같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그런 배우분들 프로필 보면은 약간 예쁜 속광이 올라오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촉촉하게 베이스하기보다는 세이매트한 파운데이션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벨벳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요거는 진짜 딱 그 여배우 프로필 때 딱 생각나는 고윤정님이 모델이신 에스쁘아 파데인데요. 세이매트한 질감의 파데예요. 브러쉬에 덜어서 펴 발라준 다음에 스펀지로 두드려 사용해줄게요. 그대로 쓱쓱쓱. 바르면 픽스되기 때문에 바르자마자 바로 퍼프로 두드려서 픽스시켜주세요. 얇게 발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근데 여름에 딱 사용하기 좋은 세이매트 질감인 것 같아요. 모공도 잘 커버해주고. 이게 근데 픽스되는 게 굉장히 빠르네요. 빠르게 펴 바르고 두드려줄게요. 와, 이마와 차이 보이세요? 이마에도
여배우 베이스의 특징은 얇게 여러 번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스파츌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용감이 어려우니까 저는 브러쉬가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커버할 게 많은 볼 부분에 한 번 더 올려줄게요. 진짜 오늘 베이스가 진짜 잘 먹었다. 일단 이렇게 한 톤만 가볍게 깔아줬어요. 이니스프리의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2호 찰리 브라운 카밍티. 이니스프리랑 이렇게 찰리 브라운 콜라보 제품인가 봐요. 오늘도 오늘 목만큼만 두려워하는 거야. 이런 멘트가 달려있는 그런 파우더인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소량 파우더를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유분기가 많으면 안 되는 불필요한 광채가 도는 부분에 이렇게 파우더를 가볍게 발라줄게요. 아무래도 여배우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분위기를 압도하는 건 확실히 쉐딩이더라고요. 쉐딩으로 약간 분위기 음영을 잡아줄게요.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01 소프트 웜입니다. 최대한 선을 살려서 쉐딩해줄게요. 그리고 옆광대도 살짝. 배우분들 메이크업은 약간 아이돌 메이크업처럼 여기 안에까지 쉐딩이 들어오기보다는 가볍게 옆에만 스치듯이 옆광대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작은 브러쉬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눈썹에도 가볍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확실히 눈썹에도 음영감이 있어야지 그윽해지더라고요. 분위기 있어야지. 그리고 코 옆에 그림자 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도 음영감을 넣어주시고 노즈 쉐딩을 1차로 해줄게요. 그리고 눈두덩이가 너무 하얗게 뜨면은 분위기 있는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쉐딩으로 이렇게 가볍게 쓸어주세요. 배우분은 특히 많은 색조를 하지 않아도 눈매에 뭔가 그윽한 음영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언더에도 살짝. 헤어라인 부분도 가볍게. 눈썹은 최대한 헤어 컬러에 맞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섀도우 타입으로 먼저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펜슬 타입으로 눈썹 결대로 채워줄게요. 그리고 쉐딩 제품으로 눈 앞머리가 자연스러워야지 더 살거든요. 배우분들 눈썹이. 선으로 긋기보다는 섀도우 타입으로 음영감을 넣어서 연결시켜줄게요. 그래야 훨씬 눈썹이 자연스러워요. 지금 눈썹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 미샤의 컬러웨어 브로우 카라 카푸치노 브라운으로 눈썹 컬러를 밝혀줄게요. 최대한 이렇게 결을 살려서. 그리고 이런 투명 마스카라로 눈썹 결을 살려줄게요. 이렇게 눈썹 결을 살려준 다음에 손의 온도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럼 딱 고정이 되거든요. 너무 과하다 싶으면 스크루 브러쉬로 살짝살짝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눈썹 결을 살리면서 섀도우가 지워졌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섀도우는 최대한 무펄에 화사한 느낌의 음영을 넣어줄게요. 롬앤 베러덴 팔레트 05 쉐이드 앤 섀도우 가든. 최대한 이렇게 밝은 음영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굉장히 깔끔한데 색감이 예쁘게 올라가죠. 이 팔레트가 은근 배우분들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언더도 연결해줄게요. 조금 더 음영을 넣어줄 수 있는 이 브라운 컬러를 믹스해서 쌍꺼풀 라인에 발라줄게요. 언더에도 연결. 이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라인을 먼저 그려줄게요. 이렇게 짙은 컬러를 두 가지 믹스해서 섀도우로 라인을 그려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밝은 이 섀도우로 애교살을 밝혀줄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애교살을 밝혀줬어요. 이제 애교살을 밝혀줬으니까요. 음영감을 살짝 넣어줄게요. 이 색깔로 가볍게 눈매에 음영감 한 번 더 해줄게요. 살짝살짝. 훨씬 뚜렷해졌죠? 뷰러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가볍게 뿌리를 살짝 집어줄게요. 시무먼트 라이닝 컬 마스카라 딥 브라운. 나는 브라운 컬러가 너무 연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딥 브라운 컬러 사용하시면 적당히 또렷해서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적당히 맑은 느낌으로 이렇게
마스카라 해줬고요. 주구장창 써서 다들 아시는 피쿠션 글래스 01 페어 글래스입니다. 얼굴 중앙을 화사하게 밝혀줄게요. 적당히 양 조절한 다음에 중앙을 밝혀줄게요. 촉촉해. 확실히 쿠션으로 밝혀주니까 촉촉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마 부분도 역시 쿠션이 컬러감이 화사한데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건 베이스를 해서 얼굴 중앙이 밝혀졌기 때문에 쉐딩으로 한 번 더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살짝살짝 이렇게 음영을 넣어줬고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오늘은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사용해줄게요. 3CE 페이스 블러쉬 누드 피치를 베이스로 깔아주고요. 에뛰드 듀이 블러셔 02 나른한 뚱랑이를 포인트 컬러로 사용해줄게요. 약간 옆광대에서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으로 발라준다고 생각하고 은은하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 나른한 뚱랑이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 진하지 않게 약간 쉐딩이랑 그라데이션 된 느낌으로 발라줬어요. 이렇게 보면은 옆광대도 커버되면서 분위기 있는 느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여분으로 눈두덩이도 가볍게 쓸어주세요. 베네피트의 플로라 틴트인데요. 요즘 태연님 틴트라고 해서 굉장히 핫한 틴트인데요. 굉장히 꽃물이 물든 듯한 느낌의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요걸로 먼저 입술에 색감을 얹어줄게요.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틴트의 유분감을 정돈해줄게요. 한번 이렇게 적당히 물들게 해준 다음에 브루조와 립펜슬로 립라인을 먼저 채워줄게요. 그리고 촉촉한 제형의 틴트를 입술 중앙에 발라줄게요. 어뮤즈 듀 틴트 서울 소울 컬러예요. 약간 톤 다운된 오렌지 컬러거든요. 컬러감이 굉장히 분위기가 있어요. 적당히 딱 예쁘고 차분한 오렌지 컬러가 됐어요. 그리고 눈매가 좀 맑아 보이고 싶으면은 컨실러 펜슬로 밝혀줄게요. 훨씬 맑아 보이죠? 메이크업이 굉장히 내추럴한데 뭔가 분위기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속눈썹에 약간 결감이 살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투명 마스카라로 한 번 더 결을 살려줄게요. 하이라이터는 굉장히 살짝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젖은 듯한 웨트 헤어 느낌의 헤어를 표현해봤어요. 어떤가요? 전 역시 헤어는 똥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 내추럴하지만 굉장히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배우상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매력적인 뷰티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아마도 다음 영상은 뷰티 패션 하오입니다. 안녕!